예년 같으면 낚시객들로 가득 찼을 평창 송어 축제장이 올해는 텅하니 비었습니다. 당초 어제부터 축제를 계획했지만 얼음이 얇아서 개막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. 얼음 두께가 20cm 정도는 돼야 안전한데 올해는 두께가 그 절반밖에 안 됩니다. 달도 겨울치고 춥지 않은 편인데 추위의 근본 원인인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평년보다 약한 데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북극의 찬 공기를 끌어내리는 고기압도 올해는 발달하지 않고 있습니다. 깊은 어둠 속 어? 갑자기 비가 내리지? 제 짝이신 모양인데 왜 안 들어오시죠? 아, 저 들어가시죠. 저 어디 딴 급한 볼일이 있어요. 미안해요. 그냥 갈게요. 어? 안내 저희 대회팀이나 문을 닫겠으니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. 오락기 입 맞춰요. 흐르는